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서인수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인수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김승리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리입니다. 오늘은 이베이 코리아 마케팅 부분 인턴십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자기소개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는 지마켓과 옥션 등을 내세워 국내 오픈마켓 업계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인 만큼 수평적인 문화가 돋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수평적인 문화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 달에 두 번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통해서 리더하고 팀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 3회 직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그다음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좀 핵심적인 것 같아요. 5년 단위 주기로 낼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인 안식월이 있는데요.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하는 직장인 만큼 이러한 제도들은 참으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베이 코리아는 직원을 채용할 때 스펙보다 정말 능력만 본다고 네. 하던데 채용 절차도 궁금합니다. 채용 절차는 인턴직, 그다음에 정규직, 신입사원 모두 동일합니다. 먼저 서류 전형을 거치고요. 그에 따른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전형 순서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부서가 마케팅 부서인데요. 입사 후에 어떤 일을 맡게 되는 건가요? 네, 마케팅 부서는 한마디로 이베이가 운영하는 플랫폼, 지마켓, 뭐 옥션, 지구 등이 있는데요. 그러한 플랫폼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출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채널에 맞는 콘텐츠들을 생산하거나 프로모션을 기획 및 운영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이베이 코리아의 다른 직군별 직무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첫 번째는 기술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흔히 이제 유행하고 있고 향후에 먹을거리죠.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테크니컬 엔지니어 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정보와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프로젝트 쪽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머스랑 유통업의 트렌드를 만드는 어카운트 엔지니어 이렇게 네 가지 직무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재를 뽑을 때 특별히 보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직군에 따라서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나 실무 역량 등은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네. 공통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IT 직군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나 학력보다는 본인의 개발 역량 같은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또 MD 직종 같은 경우에는 급변하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인의 관심과 트렌드를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행해서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끈기 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4개의 항목입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1번, 경력사항. 2번,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함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 3번, 지원 직무와 관련한 본인만의 차별화된 필살기, 경험, 경력을 작성해 주세요. 4번, 천자만으로 자신을 소개하기에 부족하셨나요?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네, 자소서 항목부터 딱딱하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답변을 유도하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안멘토님께서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좀 알려주시죠. 네,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네. 경력사항이죠. 당연히 직무와 연관된 경력을 서술하시고
거기에서 배운 점을 어떻게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로 클로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인사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입의 경우에는 관련된 경험, 뭐 아르바이트가 됐건 인턴이 됐건 프로젝트가 됐건 이런 거 좋은데 꼭 어떤 기업 근무 경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 관련된 꾸준한 관심과 그다음 고객으로서 느꼈던 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적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베이 코리아인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랑 인턴 직무이기 때문에 이 인턴직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성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번과 4번은 같은 종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시 1번에 적지 못했던 내용, 예를 들어 뭐 지식과 경험이라든지 본인의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 4번에서도 인사팀 인터뷰를 조금 약간 이용하자면 특별히 이 직무에 있어서 아니면 이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열정, 집요함,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열정과 집요함이니까 본인이 맡았던 일을 처리할 때 있어서의 열정과 집요함의 태도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책임이 큰 만큼 그만큼의 어떤 권한이 있던 업무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네, 저는 3번 문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번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본인만의 차별화된 필살기를 작성하라고 한 만큼 어떤 직무에서나 작성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재나 키워드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양 과목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휘했던 그런 일반적인 팀워크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과 관련 없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쏟았던 열정, 책임감, 성실한 이런 기본적인 키워드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경력사항에 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행사에서 키운 단단한 근육. 네, 대행사에서 키운 단단한 근육이라 뭔가 이 근육 키우기가 진짜 힘든데 일단 네. 너무 부럽고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소제목 같은데 우리 김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저는 제목을 보면서 대행사 그리고 근육이라는 두 가지 단어에 좀 포인트가 잡혔는데요. 네. 특히 경력사항에 대해서 대행사를 썼던 만큼 이 친구가 말하는 그 대행사는 아마 마케팅 대행사였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근육은 신체적인 근육을 말할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대행사에서 일하면 운동할 시간이 없을 만큼 굉장히 업무가 네,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흥미로운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행사에서 키운 단단한 근육. 대학 내 채용 마케팅팀에서 트렌드에 민감한 대학생을 타겟으로 마케팅 프로모션을 기획했습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타겟이 채용에 지원하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캠페인을 기획했고 뷰웍스, 컴투스앤게임빌, 이화여대 커리어 디자인 박람회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중 신규 고객사인 땡땡땡의 채용 프로젝트를 수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타겟 분석 끝에 기존의 채용 전략이 중소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깨지 못했고 상위권 학생의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저녁에 있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채용 브랜딩과 뷰티풀한 인재를 찾습니다라는 컨셉을 도출했고 이에 맞는 프로모션을 담았습니다. 수주 이후 땡땡땡의 채용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취업 사이트에 광고를 집행했고 서울대, 한양대 채용 박람회에서 부스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경험은 G9에 가장 부합하는 단단한 근육입니다. 네, 아 이런 반전이 이 근육이 실제 근육이 아니라 이 마음의 근육이었군요. 이게 약간 좀 자신감을 같이 하신 것 같은 거였는데 네. 지원자의 고민을 좀 한 게 많이 보였는데 우리 희수 학생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네, 저도 이제 마케팅 팀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재밌는 표현으로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멘트님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조금 먼저 구조를 설명드리면은 네.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상황을 좀 제시한 것 같아요. 내가 네. 이 마케팅 팀에서 뭐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 제시.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뭐 이슈가 있어서 내가 이걸 솔루션을 도출했다, 뭐 컨셉 도출했다, 프로모션 담았다. 그다음에 내가 실제 광고 집행했고 부스를 직접 운영했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나왔는데 실제 결과값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소재인데 네. 정리가 조금 덜 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문제점, 중소기업의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왜 상위권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안 할까에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했다면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지금 컨셉 도출, 프로모션은 나왔는데 그 중간 과정에 생략돼 있어요. 네. 사실 내가 마케팅 전략가라고 한다면 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또 역시 마지막에 광고 집행했는데 그 결과는, 부스 직접 운영했는데 그 결과는 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근육을 배운 건지 어떤 근육을 키웠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좀 덜 됐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경력 사항을 쓰라고 하면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 좀 난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민토님, 팁을 좀 주신다면요. 네, 1번 항목에서부터 경력 사항을 쓰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베이코리아에서 실무 경험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경력 사항 작성 시에는 세 가지가 매칭되는 그런 경험사항을 중점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동종 업종, 두 번째는 동종 직무, 셋째는 세무 업무의 부합성 정도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여부 판정해 주신다면요? 저는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좀 아쉬워서 불합격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항목도 마저 살펴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인턴십에 지원한 이유와 역량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적었을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로열티를 높이는 사람. 네, 이번 지원자는 조금 소제목에 많은 의미를 담으시는 것 같아서 내용 유추하기 좀 어려운데 안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일단 어떤 로열티인지 좀 모르겠는데 전 그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 회사에 지원한다, 인턴을 지원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소서 내용이 궁금한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열티를 높이는 사람, G마켓 하드캐리와 같은 중독적인 컨텐츠가 아닌 상술은 버리고 상식을 채우는 G구의 컨셉과 군더더기 없는 웹사이트를 보며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꿰뚫는 G구처럼 저 또한 마음을 움직이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소비자의 로열티를 높이기 위한 프로모션을 고민합니다. 대외 활동과 공모전, 공연 기획, 인턴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다뤄본 결과 기업이 원하는 전략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장기적인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소비자를 위한 가치를 전달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제안서 작성과 프로모션 기획, 콘텐츠 제작에 대한 경험은 지구의 마케팅 전략에 부합한다고 자신합니다. 프로젝트 완수에 대한 집념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프로모션 기획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항목은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이었잖아요. 지원자의 동기가 딱 드러나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은 건지 김민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평가 부탁드려요. 네, 잘 느낌을 좀 생각해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보면서 되게 모호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모호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포인트가 내용에서 잘 잡히지 않고 정리가 잘 안 돼서인 것 같습니다. 좀 마케팅에 대해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지원자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자소서에 잘 녹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할 말이 많은 지원자인 것 같은데요. 우선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서 G마켓보다 콘셉트가 좋고 깔끔한 웹사이트 디자인을 보고 지원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굳이 이 G마켓의 하드캐리 광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비교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G마켓 은 사실 굉장히 좀 이베이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대표 오픈마켓인 네. 만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리스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꿰뚫는 지구와 같이 나 또한 소비자의 로열티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단에서 본인이 대외활동, 공연기획, 인턴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배운 것이지 본인이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증명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시려면 로열티를 높이는 마케팅에 성공한 그런 본인만의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고요.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지원 동기의 흐름을 작성을 한다면 저는 첫 번째 단락에서 우선 지구가 현재 고객들의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시행 중인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로열티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을 배웠는지 서술하시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해당 경험들 속에서 로열티를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을 배웠는지를 작성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지구의 인턴으로서 고객들의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 인턴으로서 본인이 어떤 것을 배우고 싶고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고 싶은지를 작성했다면 훨씬 더 명확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인턴 채용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직원이 아니라서 입사 후에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턴 뽑아서 뭐 복사만 시킨다든지 이런 허드렛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요즘에는 인턴 사원 뽑아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직무 역량을 쌓아서 다른 곳에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수시 채용에 응시했을 때 서류 전형 건너뛰고 바로 면접을 기회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내가 인턴하게 되면 뭐 역할 적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희수 학생이 생각하시기에 인턴 채용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가지고 면접 때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진짜로 허드렛 일만 시키면 취업 준비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두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저는 그래도 마케팅에 대해서 이 친구의 많은 경험과 열정이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합격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평가를 내렸는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얄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스킬이 나와주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아쉽게도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합격점에 좀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네. 다음 항목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나만의 차별화를 묻는 질문이네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백화점을 누비다. 오, 소제목만 봤는데 제가 완전 부끄러워지네요.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백화점 왜 간 건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왜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백화점을 누비다. AK 콘텐츠 리그에서 백화점을 알리고 키덜트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의 백화점 마케팅이 주로 상품 리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쉬웠고 매장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만화 캐릭터 분장을 하고 백화점을 누비고 다니며 고객들의 번호를 얻어내는 시리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매장 고객에게 접근해 번호를 얻는 것과 이를 촬영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상황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웠지만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집념 하나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된 지 하루 만에 1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저희 팀은 4주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자신감과 두꺼운 철판, 프로젝트에 대한 집념을 키웠습니다. 참신한 콘텐츠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의 가치를 전하는 프로모션을 제안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느 지원자보다 눈에 가는 자소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안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거를 보고 직접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AK 콘텐츠 리그를 찾아봤는데 보니까 진짜 가오나시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고요. 가오나시 쉽지 않은데. 드래곤볼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글을 보고도 참 어떠한 지원자인지 머릿속을 그려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열정과 노력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또 지금 질문이 나만의 차별화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어떠한 지원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다만 그냥 한 가지 흠을 잡자면 두꺼운 철판이 뭡니까? 이건 아무리 자소서인데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뭐 강한 실행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어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내용 자체는 전 너무나 신선하고 재미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희수 학생은 만약에 이런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걸 좀 쓸 것 같나요? 네, 저는 DB손해보험 마케팅 제휴 공모전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인터뷰했던 경험을 작성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좋은 소재일까요? 예, 저는 뭐 소재 자체는 뭐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고요. 그걸 네. 얼마만큼 내가 이제 재미있게 아니면 좀 약간 의미가 있게 써내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합격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합격 드리고 싶습니다. 두꺼운 철판인데도요? 네네네.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네. 뭐 소재적으로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네. 결과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1등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마케팅 기획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이네요. 소제목부터 볼게요.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네,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한 항목인데요. 마지막으로 지원자가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워크넷 플랫폼 개선 공모전에 참여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팀들이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했던 반면 저는 플랫폼 자체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을 고민했습니다. 당시 워크넷은 고품질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다른 사설 취업 플랫폼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FCI 조사와 서베이를 통해 소통의 부재와 딱딱한 이미지가 문제임을 도출했고 정부기관도 친근해질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20대 트렌드에 맞는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당시에 취준의 날개를 달다라는 컨셉을 앞세워 청년들과의 소통 활성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SNS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광고 같지 않은 네이티브 애드를 워크넷에 적용하였습니다. 치밀한 시장 조사와 소비자 조사를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앤서님 이번 항목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모든 항목에서 좀 표현이 다소 아쉽고 정리가 안 된 느낌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굉장히 마케팅 관련 경험이 많고 열정을 갖춘 지원자라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각각 항목 속에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얻은 기획력, 분석력, 그리고 창의성 같은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인 지원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베이 코리아 마케팅 부분 인턴십 지원자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필수 학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 2번 항목이었던 지원 동기와 역량에 관련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 어떤 것이었나요? 네, 멘토의 사전 코멘트. 지원 동기는 크게 두 가지,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로 나눌 것. 왜 인턴십을 지원하는지, 채용형이라면 정직원 채용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체험형이라면 인턴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점 위주로 그리고 왜 그걸 해당 기업에서 하고 싶은지의 논지로 작성할 것입니다. 네, 자 과연 희수 학생이 어떻게 풀었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트렌드 메이커 지구. 자취를 시작하면서 생필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소셜커머스 등을 이용하며 마케팅이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하는 능력으로 기업의 매출을 높이는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 이베이 코리아의 지구는 금손의 취미생활 기획전을 열어 각종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의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트렌드를 읽으며 프리미엄 식재료 수요를 겨냥해 신선지구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꾸준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구에 입사하여 소비자와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지구는 다른 오픈 마켓들과는 달리 쇼핑의 본질인 상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쇼핑몰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마케팅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정보를 익히고 늘 소비자를 위하는 지구의 조직 문화를 익히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 사전 코멘트에 맞춰 희수 학생이 잘 작성해 주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인 평은 가장 안정적인 자소서인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려고 뭐 더 하려고 뭐 덜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내가 필요한 정보만 추려서 썼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줬던 사전 코멘트가 크게 두 가지,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를 적으라고 했는데 둘 다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소셜 커머스를 접하게 되는 게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자취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서인데 사실 그걸 통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야 이런 마케팅이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약간 좀 성급한 일반화인 것 같아서 이걸 통해서 야 향후에 사람들이 거의 다 온라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쪽 시장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론이 좀 나왔으면.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까지 했더니 아 이건 진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산업에 지원을 하게 됐고 그중에서 특히 쥐구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 단락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쇼핑의 본질인 상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좋거든요. 즉 나머지 내용들은 다 괜찮은데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이쪽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을 작성해 주신다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희수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김 멘토님이 보시기에 이베이 코리아에 지원하는 취준생들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베이 코리아는 유통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씩은 지원해보는 그런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러한 경쟁률 속에서 매력적인 지원자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베이 코리아의 행동 방침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Be the Customer인데요. 이는 이베이의 고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쇼핑을 굉장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경험, 이슈,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편이어서 지원 전에 이커머스 시장에서 단순히 이제 구매자로서 뿐만 아니라 셀러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녹여내실 수 있다면 훨씬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의 행동 반침을 잘 기억해서 매력적인 지원자로 돋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베이 코리아 마케팅 부분 인턴십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